자, 4월 10일은 우리 국민들께서 스스로가 이 나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도,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무시에 대해서, 패륜적 정권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간단한 질문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좀 별도로 갖겠습니다. 네, 혹시 뭐 아까도 했는데 또 하시게 말씀하세요. 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에 정해진 당헌 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후보 또는 후보의 주변 사람들 지지자들이 규칙을 어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선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위반 행위로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 결과가 번복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점을 우리가 결정에, 최종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문제는 여전히 이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그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느냐, 또 있었다면 그게 후보가 책임질 일이냐, 세 번째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렇다면 후보는 새로운 후보는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매우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공천 문제를 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북을인가요? 강북을 지역에 지금 전 당원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매우 높아서 이 서버가 지금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운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표율은 통상의 경우보다는 매우 높아서 6시 마감 시간이 되면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까지 합쳐서 공천 문제는 오늘 밤 안으로 다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할 것이 참 많은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과정에서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과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그 결과로 우리 민주당의 공천은 정말로 투명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소위 측근 공천, 핵관 공천, 또 부동산 투기 공천, 그 동네는 부동산 투기자라면 공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그 집단의 특성인가 봅니다. 부동산 투기자라면 인정받는, 부동산 투기자라면 공천 받는 그런 당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라고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을 함부로 한 친일적 친일 공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8을 폄훼하고 또 제주 4.3 사건을 그 억울한 일들을 음해한 역사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발언을 막말을 해도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정당이고 누가 과연 국민을 위해 충직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나라 주인으로서 어떤 정치 집단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국민을 존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네. 저 유승박도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그 지금 직원들에 관한 게 지난 4일부터니까 이제 보름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일째 유세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대표님께서 지원 유세를 4일째 시작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지지율 낮은 경향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반대돼서 국민의힘이 좀 유세인 상황이고요. 다만 배경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름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대표님께서 지금 보름 정도 지금 지원 유세를 다니시면서 보시는 국면이나 정국 상황이라든지 그런 신문화는 어떻게 되십니까? 3월 초에 제가 지원 유세, 뭐 유세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변한 건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1억개의 눈, 1억개의 귀, 5천만개의 입으로 듣고 보고 말하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고, 못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하는 그런 행동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풍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표면에 물결이 일고 그것이 풍랑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역류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바다를 향한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에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다면 인정할 것이고,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제를 망치는,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가끔씩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표면에 드러나는 물결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뭐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엄중한 마음으로 정말 지켜보고 있다.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뭐 상황이 개선됐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 측이 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뭐 170석 하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100석도 못할 것 같다, 90석 걱정된다, 이거 엄살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결집을 노린 엄살이라고 보고, 또 우리도 결코 그 엄살에 속으면 안 된다. 낮은 자세로 반드시 일당을 민주당 해야 한다. 그래야 저들의 정말 독선과 일방 독주 파행을 막을 수가 있다, 퇴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날에 국가 법 제도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후퇴시켰는데 만약에 입법 권력까지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했을 때 무슨 일을 벌일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회복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변화, 시스템의 파괴와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정말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도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일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150석에 단 한 석만 더해서 151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CBS 백담입니다. 총선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재판도 지금 받고 계신 상황으로 압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도 내셨는데 법원에서는 오늘 구인장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네. 궁금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제 아내도 자기 밥값 내고 남들 밥값을 누가 내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밥값 대신 내준 거 맞다는 정말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제가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이번 4.3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못하는 만큼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저 대신에 저의 10배, 100배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이크 없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금 내고 권력을 맡기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대리인 머슴들에게 주인 대접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시키는 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복을 채우는 권력을 남용하는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범죄, 가족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법 권력을 남용하는,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실상의 범죄 정권입니다,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특검 거부하는 것입니까? 범인이 특검, 대장동 특검 끝까지 거부하는 걸 보면 그들이 범인 맞습니까? 범인들을 잡으라고, 처벌하라고 수사권, 기소권 줬더니 그걸로 야당 탄압하고 자기 식구들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민주국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번 4월 10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이천에서 국민이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천 시장 일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국회로 가서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파괴된 민주주의 다시 회복하고 파탄난 민생, 폭망한 경제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우승거리가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재명 이태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잘 갔어요. 아, 네. 여러분. 우리 잘 살자고, 좀 더 나은 세상 만들자고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나라의 주인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의 아들이든, 손에 왕자를 쓴 분이든, 시정에 잡혀있는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뿐이지, 가진 게 적을 뿐이지,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뽑은 머슴 대리인들이 제대로 일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교체해야 주인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취급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주인 노릇을 잘해야 주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싶으면 그냥 견디고, 만약에 잘못했다, 이 상태는 아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이상 퇴행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번 4월 10일에 엄태준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는 길이요. 우리나라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빵 얘기는 딴 사람이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몰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게하기 너무 어렵지요. 네. 주머니는 텅텅 비어서 장보기가 두렵지요. 네. 그런데 물가는 천정부지입니다. 전 세계 무역 4대 강국이 200위 무역 수지 적자를 내는 완전히 이게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자유다, 다 알아서 해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러고 있으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것이며 경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천의 반도체, 이천 하이닉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천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어 많이 팔아야 이천 경제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천 하이닉스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반도체 생산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네.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뭘로 생산합니까? 원자력이요. 가스, 오일, 석탄 이런 화석연료로 생산을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지력 등등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 아니면 사지 않는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네! R200. 이 R200 정책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채택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장기 계약할 때 앞으로 5년 후에 당신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 거냐,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를 계획서로 묻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 기반을 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수로 이 엄청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구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여러분. 전체 전력 생산량의 7, 8%밖에 안 돼요. 한 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R2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게 집권당의 주요 인사의 발언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네. 그런데 무대책이에요. 몰라도 된답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멍청한데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요. 정치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하는 일 같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후잡, 쓰리잡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톡톡 털어서 다음 자녀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교육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재산 투자해서 가르치는 것 정성에 10분의 1만 투자해서 정치에 관심 가지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투표 포기하지 않고 심판해야 정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동하고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한테 유리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은 기업들이 잘 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업들이 활동을 잘해야 성공해야 나라 살림도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공연이 중국, 자리 있는 중국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 걸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만 해협 가지고 그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공연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끼어서 무슨 군사 개입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논쟁이 끼어들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도 정치도 안보도 다 경제에 우리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면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세상, 정치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 김태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천에 오시니까 든든하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난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목에 칼집 테러를 받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이재명 당대표 정말 건강하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주시면 마음을 받아주세요. 당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꽃 선거의 계절입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 선거 때만이라도 재판을 출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출석하라고 하고서 부인장을 발부하겠다니 그것이 민주주의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데 이 대통령만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노름하는 것을 2년을 지켜봤는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정부 비판을 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 국민의 후임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제2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제2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대선을 안 되겠다고 하면 기어 1번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과 국민의힘과의 한판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